막힌 부분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딥페이크 성범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딥페이크란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합성한 영상물입니다. 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이고요. 최근에 AI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진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기술도 발전하게 되었죠. 이를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지인의 얼굴을 도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공유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잇따라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건수를 보면 지난해 2023년에 180 건수였는데 올해 들어서 7개월 만에 무려 1.5배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입건된 피의자 10명 가운데 7명은 10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청소년의 범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따라서 사이버 범죄를 척결하자면서 뿌리를 뽑자고 말했습니다. 철저한 대응을 지시했고요.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을 예고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우려가 되면서 이러한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정보 보안 관련주가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관련주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빛소프트,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했었고요. 게임 서비스 사업과 유통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디지털 콘텐츠의 위변조 판별 시스템 관련해서 미국 특허를 출원했다라는 점 때문에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트소프트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성물 탐지 AI 기술 개발 및 테스트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을 수주해서 국책 사업을 수행할 이력이 있는 기업이고요. 이 밖에도 CU박스, 인공지능 영상 얼굴 인식 전문 기업 센즈랩, 사이버 위협 정보 자동 분석 기업 등이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기업들, 하지만 이들 기업들 중에서는 시가총액이 워낙 작은 기업들도 있고 단연간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테마성으로 좀 출렁이고 있는 주가 흐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별에는 꼭 유의하셔야 한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비트컴퓨터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움직임 없습니다. 이 기업은 좀 특이한 게 3거래일 전에 4.8% 이상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5,80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어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보유율이 2.2%대에서 1%대 미만으로까지 내려온 기업인데요. 비트컴퓨터를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종목이 일단 보건의료 노조 파업 이슈로 인해서 어제 한 장중에 한 13% 정도 상승력이 나왔다가 그대로 쭉 밀려서 아무래도 이제 간호법이 통과가 오늘 이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건의료 노조에서는 간호법과 이제 상관없이 파업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파업 관련 이슈로 한 번 정도 더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7개 병원이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좀 정지시킨 그런 상황이어서 그래도 아직 한 50군데 넘게 지금 이제 파업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원격 의료 관련 종목들이 한 번 정도는 더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최근에 좀 이제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의료 정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의료 정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합 의료 정보 솔루션을 의료기관에 현재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원격 의료 시스템인 비트케어 플러스 그리고 독립 키오스크 형태인 비트케어 스테이션 그리고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인 비트케어 제품 등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약 1,000개의 기관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구축 실적이 1위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IT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비트 교육 센터가 IT 교육 사업 업계 1위 시장 지배력을 현재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이제 꾸준하게 유지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아무래도 좀 파업을 일정 부분 진행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부각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고요. 현재 5,640원 정도 종가 기준 어제 종가 오늘 한 시가 정도 수준에서 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요 가격 밑으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만약에 한 5,500원이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는 좀 시세가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을 회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한 6,2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반등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생각보다 조금 강력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한 7,000원 정도 구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 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건강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또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 가깝게 상승세.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아주 무섭게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오랜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중엔 36만 원대를 뚫어내기도 했는데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LG 생활건강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시는 종목이죠. 아무튼 뭐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라든가 그리고 리프레시 쪽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생활용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대략적으로 한 3개 정도로 좀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뭐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매출에서 있어서 41.4% 정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치약이라든가 샴푸라든가 바디로션이라든가 이쪽 분야가 지금 현재 36% 정도. 그리고 뭐 탄산음료 관련해서 비탄산이 되었든 탄산음료가 되었든 음료 쪽, 리프레시 쪽은 28% 정도의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약 두 달 동안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중국 시장의 오프라인 채널 치면 이제 축소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현재 채널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북미 시장 같은 경우는 채널을 좀 더 늘려 나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뭐 그러면서 빌리프라든가 더 패스샵이라든가 뭐 이런 브랜드를 앞세워서 지금 현재 판매량을 좀 증가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LG 생활 건강이 좀 오랜만에 좀 현재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었죠. 1월 달에 LG 생활 건강의 수장이 바뀌었습니다. 사장이 바뀌었어요. 워낙 지금 작년에 생각보다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경영 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의 적극적인 흐름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일본도 마찬가지고 북미 시장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로컬 기업들도 지금 이제 브랜드를 또 하나둘씩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통해서도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도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오늘 같이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 오늘 3.7%나 좀 반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윗꼬리를 조금 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추세적인 반등 신호는 조금 나왔다.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만에 하나 내일도 상승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확실한 상승 추세를 보여줄 거고 단기 급등 패턴 움직임들 기대하면서 전고점 부근이 48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뭐 전고점 48만 원까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45만 원까지는 우리가 열어두고 계속해서 대응을 해나가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생활건강 만약에 내일까지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상승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때가 되면 44만 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인데 역시나 아가방 컴퍼니도 오늘 시장에서 8% 이상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655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성식 파트너님께서는 아가방 컴퍼니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 엊그제 제가 아가방 컴퍼니를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왜냐하면 이제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을 이번 주 안에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드리면서 엊그제 장중에 한 13% 정도가 떴다가 그대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밀렸으니 오히려 잘 됐다. 매수를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면서 이제 그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잘 공략을 하신 분들은 지금 한 10% 정도 가까이 수익권에 놓여졌을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디어베이비, 에뚜아 그리고 아가방 이런 이제 세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조금 이제 침체의 기로를 걷다가 갑자기 2021년부터 흑자로 전환되더니 3년 연속 실적 성장세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금 이제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인데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들렸죠. 정부가 예산안 규모를 677조 4천억 원으로 확정을 했고 그 초점을 맞춘 게 저출산과 고령화다라는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관련 아가방 컴퍼니가 현재 수급이 붙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저출산 예산이 지난해보다 일단 3조 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 원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적인데 내일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연금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에 이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내일 정도까지 좀 긍정적인 상승력을 좀 만들어 갈 것 같고 제가 엊그제 제시해드린 4,900원 정도는 터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이니 오늘도 좀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오늘 원래 좀 가져왔던 이유는 시초는 조금 떴지만 장중에 조금 눌렸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한 4,400원 이하로 여러분들께 매수를 시키면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1시 이후로 갑자기 상승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 한 8% 정도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 한번 잡아보시고 일단 최소한 4,9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보는데 뭐 시세가 그거보다 더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홀딩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가방 컴퍼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원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